죄의 생기를 풀어넣는 열처리 전문가 금속재료 명장 김기하. 가난했던 어린 시절 기술을 배워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. 실습생활 때 그가 받은 일당은 단돈 500원.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최고의 기술자를 꿈꾼 청년. 이론적인 것이 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기능대학에 2년 야간에 나가서 이제 실무도 하면서 이론을 좀 더 배워야 되겠다. 끊임없는 노력으로 금속재료 1인자의 자리에 오른 명장 김기하. 그의 기술은 이제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술의 발전을 이끌고 있다.